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조선의 왕들 중 비극적 운명을 살다 간 왕들이 꽤 있는데요. 뭐 비극이 왕의 숙명이라면 숙명이겠지만 세종대왕의 장남이자 조선의 5대 왕 문종은 지지리도 여자 복이 없었던, 그것도 그냥 여자 복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당시 왕실과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선의 역대왕 27명 중에 5대왕 문종은 생각보다 존재감이 많이 약하죠. 재위기간이 짧고 뭔가 병약한 이미지잖아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종의 재위기간이 짧은 건 맞지만 문종의 사망한 나이는 역대 조선 국왕들의 평균 연령과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문종은 병약하지 않았고 당시 평범한 사람처럼 적당한 나이에 적당히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위기간이 짧냐 하면, 문종의 아버지이자 선대왕이었던 세종이 생각보다 장수하고 재위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문종이 대단히 늦은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입니다. 문종의 본명은 이향, 세종대왕의 장남입니다. 세종대왕을 포함해 조선의 국왕들은 하나같이 장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이번만큼은 장남을 왕위에 옹립하고자 이향을 8살이란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세자로 책봉해버리고, 어릴 때부터 이향은 엘리트 세자 교육을 착실하게 밟아갑니다. 워낙 어린 나이에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질릴법도 한데 우리 향이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공부 자체를 즐거워했으며 뭐든 시리티 한번 안내고 성격 잘해서 화 잘 안내고 명민하여 어릴 때부터 어려운 경전들 읽고 다니는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습니다. 세종 말년에 세종이 한글 창제에 전념하느라 정사를 도저히 볼 수 없었고 세자 이향이 대신 대리청정을 통해 발군의 정치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리청정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군주로서 그리고 정치가로서의 경륜도 무시 못할 짬이었죠. 얼굴 평가도 지나칠 수 없는 기준이죠. 문종은 엄청나게 잘생겼었다고 합니다. 향이가 어린 시절 명나라 사신들은 다들 세자의 옷같은 미모와 품행을 보고 감탄했다고 하며 조선은 산수가 좋아 저런 아름다운 인물이 난다 라는 말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문종이 다 크고 나서도 골격이 워낙 좋아 풍채가 시원시원하고 수염조차도 근엄해서 간지 끝판이었다고 합니다. 역대 국왕들이 미모를 거론할 때 문종은 늘 순위권에 드는 왕 중 한 명이랍니다. 이렇게 흠잡을 수 없는 캐릭터지만 세종대왕이 오래 살고 재위기간이 길었던 바람에 문종은 세자 시절이 거의 톱 오브 톱 수준으로 길었습니다. 심지어 형제들끼리도 사이가 엄청 좋았습니다. 세종대왕은 후궁이 참 많아서 장남인 문종에게도 이복동생들이 많았는데 여동생, 남동생 따지지 않고 늘 이복동생들까지 일일이 챙겨주고 살갑게 대해주었죠.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문종은 뭇 남성들의 부러움을 사겠지만 실상을 보면 뭇 남성들의 안쓰러움을 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문종은 장남으로서 정통성도 있고 인기도 많고 평판 좋고 능력도 뛰어났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물론 조정의 기대를 한껏 받았습니다. 세종은 손자도 빨리 보는 게 왕실의 안녕과 건강함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문종 이향이 세자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고작 13살이었을 때 빨리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향이 13살 때 결혼한 첫째 부인이 휘빈 김씨였습니다. 휘빈 김씨는 세자 이향보다 4살 정도 많았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못생겼었다고 합니다. 알려지기로는 세자 향이가 워낙 워크홀릭이라 맨날 일만 하느라 부인을 잘 찾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때 이향의 나이 고작 10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딱 중학생 때였어요. 중학생이 일을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아 물론 공부를 워낙 좋아하니까 밤 늦게까지 책 읽고 공부하느라 여자의 관심을 갖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향이 13살 때 결혼했으니 이제 막 사춘기 시작할 때 아닙니까? 혈기왕성해지고 우리 세자 향이도 효동이와 덕금이라는 궁녀와는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러니 가뜩이나 외모 컴플렉스를 갖고 있을 휘빈 김씨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휘빈 김씨는 남자의 마음을 혹하게 할 수 있는 각종 주술과 미신에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향이가 친하게 지냈던 궁녀 효동이와 덕금이의 신발을 가져다 태운 뒤 그 재를 세자 향이가 마시는 술에다가 타기를 시도했으며 암수뱀이 짝짓기를 할 때 나오는 액체를 수건으로 닦아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다 어디서 배운 거냐면 휘빈 김씨 시녀 중 이호초라고 이런 각종 주술을 꿰고 있던 아이가 있었답니다. 꼬리가 김을 밟힌다고 결국 휘빈 김씨의 이러한 요행은 세종대왕에게 보고가 올라왔고 세종대왕과 세종의 부인 소원황후 심씨가 휘빈 김씨를 불러다가 물어보니 순순히 울면서 대답했더랍니다. 얼탱이가 없던 세종은 휘빈 김씨를 궁에서 쫓아내고 시녀 이호초를 처형시켰죠. 당시 이향의 나이 16살쯤이었다고 하니 뭐 새로운 부인을 들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아들 향이가 첫째 부인에게 마음을 주지 않은 건 휘빈 김씨의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한 세종대왕과 부인 소헌왕후 심씨는 이번엔 외모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보고 두 번째 세자빈을 간택하니 순빈 봉씨였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다만 세자 향이와 순빈 봉씨는 워낙에 상극이었습니다. 순빈 봉씨는 기가 엄청나게 쓴 캐릭터였고 책읽기와 왕실 예절을 극도로 싫어했으며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자와 친한 궁녀들을 직접 개패듯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혼 생활을 한 7년 정도는 합니다. 사실 그 7년도 둘은 거의 서로를 안 보고 살다시피 했는데 부부 금슬이 좋지 않으니 아이가 있겠습니까? 후사가 걱정되었던 세종대왕은 아들 향이에게 3명의 후궁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중 권씨가 덜커덕 세자 향이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드디어 세자에게 아이가 생겼고 이는 왕실과 조정과 국가의 경사였죠. 슬슬 순빈 봉씨가 불안하죠. 순빈 봉씨는 거짓 임신 파동을 벌이다가 들통난 적도 있고 이 때문에 늘 술에 찌들어 살았는데 의외로 세자 이향이나 그의 아이를 임신한 후궁 권씨에게 별다른 해코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질투심과 집착에 다른 사람한테 옮겨갔는데 다름 아닌 그녀의 시녀 순빈 봉씨는 어느 순간 그녀의 시녀였던 소쌍과 사랑에 빠졌고 해서는 안 될 짓들까지 하고 다닙니다. 오죽하면 궁궐에 소문이 쫙 퍼졌고 세종과 소헌왕후 귀에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세종은 순빈 봉씨를 불러다가 물으면 당연히 부인할 테니 소쌍을 직접 불러 물어봤다고 합니다. 소쌍은 처음엔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당시 소문이 이미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소쌍은 자기 말이 꼬여 결국 전부 실토해버렸답니다. 결국 세자 이향의 나이 23살 때 순빈 봉씨도 내쳐졌습니다. 이렇게 세자 이향의 두 번째 결혼도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행 중 다행인 건 세자 이향이 후궁이었던 권씨와는 사이가 좋았고 그녀가 임신을 하기까지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임신한 아이는 딸이었고 이 딸이 경혜공주입니다. 세종대왕은 그래도 한번 임신을 해본 후궁이 또 임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권씨를 바로 세자 빈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세자 이향의 세 번째 정식 부인이 되었는데 또 한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세자 이향이 28살 때 비로소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단종이죠. 지금 28살에 아이를 낳으면 나름 빨리 낳는 축에 속하지만 조선시대 28살에 아이를 본 건 엄청 늦게 본 경우였습니다. 문제는 이 권씨가 아이를 낳고 며칠 후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의하면 권씨는 아름다운 덕이 있어 행동거지 하나하나와 말조리가 전부 교양과 품위가 있었으며 시아버지 세종은 물론 남편 이향이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 권씨가 아들까지 낳아 이제 행복한 날만 펼쳐지기만 하면 되는데 그만 사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세종과 세자 이향은 권씨의 죽음에 매우 슬퍼했다고 하는데요. 세자 이향의 로맨스는 이토록 비극적이었고 아들을 너무 늦게 봤기 때문에 세자 이향이 문종으로 왕위에 오르고도 아들은 여전히 어렸으며 문종이 죽고 아들이 왕위에 올라 단종이 되었어도 여전히 왕을 할 만한 나이는 아니었고 결국 삼촌한테 왕위를 뺏기죠. 오죽 문종이 여자복이 인색했으면 아버지 세종대왕도 동궁전의 터가 좋지 않다며 위치를 옮기기까지 했답니다. 이렇게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를 죽이는 비극적 가족사가 일어난 배경엔 문종의 눈물 없인 들어줄 수 없는 여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 단종은 물론 단종의 친누나인 경혜의 공주까지 비극적인 생애를 살아야만 했죠. 문종의 새 결혼 이야기는 정말 궁중에선 영화보다 더 말 같지 않은 일들이 참 다양하게 일어나는구나를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